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 주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자나 패션에 대한 봉제에 대한 공장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면서 좀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저의 비즈니스 방향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네, 이 공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1티어 로컬 공장이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은 전혀 없는 베트남 현지 사장님과 그 직원들로 이루어진, 직원 수는 1400명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한 1000명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공장이고, 봉제부터 나염, 디지털 프린팅, 자수까지 재단, 모든 공정이 다 이루어지고요. 원단이 입고되면 티셔츠로 짠 하고 출시되는 인하우스 올 프로세스 그런 공장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공장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수출을 하는 공장이냐 아니면은 이 현지 베트남 내수를 하는 공장이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요.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는 전문 공장이면서 그 수출처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이런 선진국들의 하이 퀄리티 최고의 제품이 나가고 있는 1티어급 최고 수준의 공장입니다. 2019년 자료긴 하지만 66개의 봉제 라인과 1450명의 직원, 1600 스퀘어메터의 크기에서 19년 이상 150만 자 한 달에, 우와, 어마어마하죠. 네, 맨 밑에 있는 로고들은 공장의 복지를 생각하는 ODC라는 그 증명을 받은 그 증명서들의 로고들이고, 메인 바이어들을 보자면 미쿡이나 유럽 그런 나라들의 백화점 로고나 코스트코에서 봤을 법한 그런 미제 로고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월마트도 있네요. 와우. 제가 그리고 본 샘플 중에선 한국의 필라 제품도 있었고, 제가 물어봤을 때는 한국의 세머 상혁이라는 그런 대기업 의류 회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 수준 높게 협업하는 공장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공장의 견학을 가서 둘러보고 와와 놀랐는데, 약간 취미가 있다, 공장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이 다녔었는데요. 와, 이런 공장을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 파트너가 된다는 건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제가 한국을 다녀오고 하면서 좀 제조업에 대한 제 마인드도 좀 많이 바뀌고 돈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돈을 좀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경쟁을 싫어하고, 뭐 뺏어먹기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오더를 뺏어먹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저는 별로 안 좋았었고, 갈취, 착취 뭐 이런 그런 단어들이 저와는 좀 안 어울리고, 사기친다, 사고난다, 퀄리티가 낮다,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단어들을 극혐하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조용히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조심스럽게 사업하는 거를 중시했다 그러면, 그래서 좀 돈을 벌지 못하고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돈에 대한 속성도 배우고 회사의 본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를 해봤을 때, 부당한 경쟁이 아닌 정당한 경쟁으로 뭐 오더를 빼앗아 오면서 약육 강식의 그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부터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돈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비즈니스 뭐 이런 걸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실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내 실력의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재미있게 돌아다닌 공장들의 견학이 지금은 저에게는 어쩌면은 가장 큰 메리트를 줄 수도 있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바라보는 눈으로 제 비즈니스를 세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장을 다시 찾아가서 정식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의지를 비쳤고, 그 부분에서 이 공장 이 사장님 새로운 아들이 저를 아주 좋게 보면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게 천천히 빌드업을 해가면서 발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가서 이 좋은 영상을 보여드림으로써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공장을 꿈의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공장들은 한국과도 일을 했고 유럽이나 미국과도 일을 하면서 정말 수준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면서도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도 움직일 수 있는 공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버헤드라고 이야기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많이 있어가지고 공장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회사는 오로지 베트남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고 그런 오버헤드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요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은 뭐 산업 스파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국이나 유럽의 공장들이 잘 교육시켜 놓은 이런 공장들은
제 2세가 와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들의 그 단점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이 공장도 그렇게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리스펙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베트남 로컬 현지에 패션 브랜드를 런칭해서 하루에도 3,000벌씩 티셔츠를 소매로 베트남 쇼피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상적이면서 제대로 나아가고 그런 고수익을 통해서 R&D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더 수준 높은 공장으로 폭을 넓혀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 공장은 그런 걸 다 해내고 있음으로써 저는 너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단을 직접 재직해서 수입해 오면은 정확한 프로세스대로 자동화와 전문화가 잘 되어 있고요. 솔직히 저는 인쇄나 나염, DTG 프린팅, 자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하우스에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특히 이 공장은 봉제 라인이 두 개 큰 라인과 두 개 샘플 라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별도로 운영하면서 극소량도 응대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는 우선은 300장 미니멈으로 어떤 제품이든 만들어내 주겠다 그런 좋은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에게 오더 하실 수는 없고,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회사와 저희 회사의 궁합을 맞춘 후 빌드업을 정확하게 한 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생산 서비스를 정확하게 시작하는 그날을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번에 좀 공장들을 세팅하고, 모자 공장도 제가 세팅 중인 게 있어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방문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또 약간은 부동산 중개인 같은 중개인의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을 제가 잘 섭외해서 퀄리티를 확인하고 제가 원하는 수준의 공장인지를 잘 파악해서 고객분들의 오더를 받아서 잘 만들어주는 중간 위치 지에서, 그리고 장인정신을 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장인정신을 만들어서 중간 컨트롤을 잘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로컬인이 운영하는 현지 공장들을 통해서 좋은 가격에 만들어내고, 또 가능하다면 제 디자인 능력을 좀 합쳐가지고 디자인 제안까지 하고 부자재나 원단 같은 그런 제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최상의 중개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어쩌면 정말 잘하는 게 이거일 수도 있겠다. 그 누가 공장들을 이렇게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좋은 공장들이 호의적으로 같이 일을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부각시켜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세팅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도 베트남에 좀 위기가 오긴 했습니다. 봉제업계에 미국의 오더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창고에 재고가 꽉 차버렸고 판매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때문에 엉망이 되면서 좀 많이 판매가 줄어들면서 창고 안이 꽉 차서 오더가 좀 떨어져 버려가지고 어떤 공장들은 이제 무급 휴직을 주거나 아니면 퇴직을 시켜가지고 버텨내기를 하면서 데모도 하고 싸움도 하고 약간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은 근데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뭐 한국 공장도 있었고, 이렇게 조금은 제가 보면서 기분 나빴던 게 역시나 외국인들은 호구로 보면서 저렇게 덤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로컬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현지 공장들은 글쎄요, 데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원만히 좀 해결하고 좀 문화가 같으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함께 가자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이 공장도 마찬가지고 모자 공장도 갔을 때도 현지 로컬 공장에는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젊고 뭐 머리도 묶고 멋있게 하는 그런 패셔니스타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다는 거는 이 공장의 미래가 10년, 20년, 30년까지도 보장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한국 공장의 그 현 상황에 맞춰서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제가 많이 가본 공장들도 그렇고 사람 구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더 이상 여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공장은 호치민에서 한 40분, 50분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공장인데도 인력들이나 이런 운영들이 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보이면서 이 공장들의 미래까지도 보면서 이렇게 최첨단 장비들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재단해내고 이렇게
해나가는 프로세스까지 더해지고 이 젊은 친구가 또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이 공장들의 미래는 정말 밝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 우선 제 목표는 50%는 저희 프리미어 제품이라든지 혹은 내년 봄에는 제가 분명히 반팔 티셔츠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프린팅이 잘 먹는 원단을 만들어서 BTG 전용 티셔츠 무지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처리제를 발라서 나오는 거는 하진 않을 거지만 그 티셔츠 자체를 하이 퀄리티로 봉제가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는 이 수출 공장에서 만드는 최고급 티셔츠를 180g과 240g의 두 원단을 사용해서 두께 두껍고 고급 제품과 얇지만 좀 가볍고 저렴하면서도 좋은 제품 이렇게 만들어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제품도 계속 출시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50%는 오더를 받아서 제작을 의뢰를 받아서 할 예정이니까 좋은 바이어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상업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공장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지방을 갈 때 짜빈에도 애니 고향에도 말이죠. 엄청나게 큰 중국의 신발 공장이 있고 대만의 의류 공장들이 있고 아 베트남에는 정말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공장들을 찾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더 많은 좋은 공장들을 발굴해내고 그 공장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작을 의뢰를 받고 도와드리려는 노력을 할 건데 와 정말 많은 공장들이 차 타고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공장형 건물로 만들어진 공장들이 정말 크고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공장처럼 숨어 있을 거고 한국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루트에 있을 텐데 가능하면 저는 이제 소개를 받으면서 좋은 공장들 예전에 나염 전문 공장에 어마어마하게 컸던 저 기계들이 20대가 있는 공장을 봤습니다. 거기는 뭐 끝이 안 보이고 기계들 돌아가는 소리로 어마어마했는데 역시나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공장들의 규모는 엄청 컸고 제가 나중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중부지방에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을 만드는 그 공장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초대 또 받았었거든요. 그 공장은 골프 카트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인원도 만 단위의 인원이 전 세계 여성분들의 속옷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어쩌면은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서 혹은 어쩌면은 그냥 재미로 보는 견학 저는 재미있으니까 그 견학을 가서 영상에 담아보고 하는 그런 수준 높은 베트남의 생산을 잘하는 모자왕으로 이렇게 좀 커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계획이지 않나요? 참고로 이런 인맥들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자연스럽게 만나주신 게 그 마스터가 주말에 술 먹자 양주 먹게 나와라 해서 억지로 끌려 나가면 그 안에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들이 다 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들이었고 이 공장도 거기서 만난 사장님의 초대로 놀러 갔었고 아들의 협업의 상대가 되면서 제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곳에는 많은 봉제 공장 사장님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운 좋게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친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제가 꿈꾸는 좋은 공장들이 많이 수집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예전에 제가 자수기기를 샀던 빡빡이 멕시코 사장님의 이 로컬 공장들의 인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곳을 통해서도 계속 좋은 공장들을 좀 만나고 촬영하고 소개하고 발굴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낸 것 같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헤쳐나가는 과정을 유튜브에 잘 담고 진정성 있게 잘 모아놓으면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통해서도 저와도 잘 맞는 그런 사업 파트너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베트남 공장들을 생각하면 노동력 위주로 저렴하고 쉬운 제품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도 빠르게 발전을 해서 이렇게 자동화 기기를 많이 확보하고 디지털 프린팅 같은 고급 장비들도 이렇게 잘 세팅을 해놓고 많은 노동력이 이렇게 자동화 기기와 합쳐지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걸 보면서 포스트 차이나로서 베트남이 정말 잘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베트남은 이제 끝났다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십시오. 공장의 이 젊은 인력들 빠르고 좋은 손동작이 있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그리고 지방으로 가도 정말 젊은 인력들과 애들의 소리가 넘쳐나는 아주 활기차고 젊은 나라입니다. 도시 근처 호치민 근처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시간만 떨어져서 나가면 아주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넘쳐나는 이 베트남의 나라는 아직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절대 끝났다 탈출해라 이런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라인 쇼피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이 사장님의 브랜드
하루에 3,000개, 5,000개씩 나간다고 하는데, 아, 어마어마한 큰 규모에서 많은 인력들을 잘 사용해서 프로세스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 정말 부럽네요. 아, 부럽기도 하고, 이 경쟁자로서, 아, 이렇게 생산자가 자기 제품 만들어서 이게 싸게 팔면서 대박을 치면 되냐, 그럼 이건 뭐 불공정 경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역시나 이상적이고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길고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